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이 질문을 해볼게요. 예쁜 꽃을 만드신 분은 누구시죠? 멋진 나무를 만드신 분은요? 저 하늘의 별과 달을 만드신 분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하얗게 내리는 눈과 시원하게 내리는 비는 누가 만드신 걸까요? 마지막으로 우리를 만드신 분은 누구시죠? 맞아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이 시간 이 창조주 하나님을 선생님과 같이 노래해 볼게요. 우리 아빠 하나님을 우리 신나게 같이 찬양해요.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인사를 한 번 더 해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선생님은 파이디온 선교의 최윤미 선생님이에요. 우리 친구들과 오늘 함께할 찬양은 누구일까라는 찬양이에요. 그런데 찬양을 배우기 전에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 성경은 몇 권으로 돼 있죠? 몇 권이더라? 맞아요, 66권이에요 성경이 맨 처음에는 창세기가 있고요, 맨 끝에는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성경의 맨 처음 부분에 있는 창세기, 그리고도 제일 앞에 있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요. 이것은 우리 외우고 있는 친구들 굉장히 많죠?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맞아요. 온 세상을 지으신, 모든 자연을 지으신,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선생님과 함께 노래로 또 몸으로 같이 찬양할 거예요. 우리 첫 소절, 시냇가 푸른 초장 맑고 푸르게 만드신 분, 만드신 분. 아름다운 꽃과 나무, 새들의 노랫소리. 자, 손을 허리에다 올려주시고요. 발을 움직여주시는 거예요. 한번 제자리에서 찍고 그 다음 앞으로 나가고 다시 제자리로 왔다가 반대쪽 발이 앞으로 나가고 우리 같이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자, 만드신 분 할 때는 손을 이렇게 주먹을 살짝 쥐시고요. 옆으로 한 번씩 뛸 거예요. 자, 스키를 타는 모양처럼 뛸게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자,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아마 흙으로 이렇게 조물조물 만드셨을까요? 자, 이번에는 자 손을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만들 때 손을 이렇게 조물조물 하는 것처럼 손 모양을 만들어준 다음에 박수를 한번 치고 다시 손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줘서 박수를 한번 칠 거예요. 근데 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리도 같이 움직일 건데요. 다리는 우리 아이들이 신나게 뛰는 것처럼 같이 뛰어줄 거예요. 자, 선생님과 같이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짠! 하나, 둘, 셋, 짠! 그런데 선생님이 그냥 뛴 것이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 다리를 이렇게 옆으로 차줬어요. 자, 우리 그것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쪽으로 갈 때는 발을 이쪽으로 차줘야 되겠죠? 자, 시작! 하나, 둘, 셋, 짠! 하나, 둘, 셋, 짠! 자, 다음은 아름다운 꽃과 나무, 새들의 노랫소리예요. 이것을 할 때는 우리 이렇게 바닥에 다이아몬드의 그림을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발은 그 다이아몬드의 꼭지점을 밟아서 두 번씩 띄워주고 손으로는 손뼉을 쳐주는 거예요. 우리 일단 다리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잘 되세요? 그러면 손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다리가 나간 다음에 바로 손 모양을, 손뼉을 해주시면 되겠죠? 새들의 노랫소리, 우리의 몸이 새가 되어보는 거예요. 옆으로 날아갔다가 그 새 입모양을 나타내주시고 또 옆으로 날아가서 새 입모양을 나타내주세요. 이번에도 다리와 함께 움직일 건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이 그냥 신나게 뛰어주는 다리의 모양으로 뛰어주시면 돼요. 같이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우리 처음부터 여기까지 노래하면서 같이 해볼게요. 준비되셨죠?
시작. 시내 까푸른 초장 맑고 푸르게 만드신 분, 만드신 분. 아름다운 꽃과 나무, 새들의 노랫소리. 두 번째 소절 들어갈게요. 예쁜 색깔 물들이는 높은 산, 높은 하늘. 만드신 분 누구일까, 누구일까? 자, 우리 친구들 이 부분의 노래를 부를 때는 누구일까 이 부분에 물음표를 이렇게 찍어주고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눈을 이렇게 동그랗게 뜨면서 그렇게 노래를 불러주기로 해요. 선생님과 같이 동작을 배워볼 텐데요. 자, 우리 친구들 그림을 그릴 때 자, 붓을 들고 물감을 칠해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리고 멋진 화가들이 자, 페인트를 이용해서 쫙 그렇게 페인트 칠하면서 그림을 그리기도 해요. 우리 저 밖에 나가보면 높은 산, 높은 하늘을 볼 때 정말 멋진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 그렇게 멋진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오른손을 들고 그림을 그리듯이 멋지게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리고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짠! 펼쳐주고 한 바퀴 돌고 이번에는 반대손으로 짠! 멋지게 펼쳐주고 한 바퀴를 도세요. 같이 해볼게요. 시작! 짠! 펼쳐주고 한 바퀴 돌고 자, 만드신 분을 할 때는 손은 이렇게 허리쯤에서 잡은 다음에 주먹을 살짝 쥐고 한 번, 두 번 찍어줄 거예요. 그런데 손과 발이 같이 움직일게요. 한 번, 두 번. 우리가 누구일까 궁금해하는 부분에서는 어깨를 이용해서 누구일까? 누구일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손가락 이렇게 돌려서 내밀어주고 또 반대손으로 돌려서 내밀어준 다음에 자, 위에서 손 흔들면서 막 이렇게 띄워주는 거예요. 우리 여기까지 한번 노래하면서 해볼까요? 예쁜 색깔 물들이는 시작. 예쁜 색깔 물들이는 높은 산 높은 하늘 만드신 분 누구일까 누구일까. 우리 마지막 부분을 함께 할게요. 마지막 부분의 가사.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아빠 하나님. 멋진 세상 만드신 분, 창조주 하나님. 이것을 우리의 몸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우리 옛날 어른들이요. 너무너무 신이 나고 흥에 겨우면 막 이렇게 탈춤처럼 멋지게 춤을 추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것을 한번 본받아서 같이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손을 이렇게 손뼉을 친 다음에 멋지게 그냥 팔을 이렇게 흔들어주는 거예요. 다리도 같이 움직이면서요. 한번 선생님과 해볼까요? 시작!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나서는 반대 방향으로 하나, 둘, 셋!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입으로 모아주신 다음에요. 우리 아빠 하나님을 크게 불러주세요. 그리고 옆으로 한 번씩 그리고 제자리로 오는 거예요.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셋. 할 수 있겠죠? 멋진 세상. 자, 가사에 멋진 세상이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멋진 모습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손은 이렇게 꼬아주시면 되고요. 다리는 자, 사선으로 움직였다가 제자리로 올게요. 살짝 뛰면서 해줄게요.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제자리로 와서는 또 두 번씩 뛰면서 손 모양은 이렇게 두 번씩 만들어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자, 이 부분은 좀 연결해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 동작은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내밀어서
자, 입술 있는 근처로 와서 바깥으로 원을 그린 다음에 우리 아빠 하나님께 뽀뽀를 하고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서요. 우리 여기 이 부분을 노래하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우리의 창조자, 시작.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아빠 하나님, 멋진 세상 만드신 분, 창조주 하나님. 우리 친구도 선생님과 함께 누구일까 이 찬양 잘 배웠나요? 네!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요! 우리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주면서 우리 멋진 하나님을 같이 찬양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뭐래도 난 주님 사랑해 나의 주 하나님 영원히 찬양해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남들이 날 더러 뭐라고 말해도 내 안에 이 기쁨 감출 수 없네 어쨌든 천국은 비밀이니까 명예 이것저것 찾지만 그런 것이 참 행복 줄 순 없잖아 우리 찾는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것 사랑한다면
안녕하세요, 어플 친구들. 파워키즈의 윤정옥 선생님입니다. 오늘 함께 배울 곡은요, 하이어라는 곡인데요. 그 곡의 가사처럼 높게 더 높게, 크게 더 크게 주님을 찬양하자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다윗왕은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창피한 것도 모르고 주님 앞에 기쁘게 찬양했대요. 우리 친구들도 더 높게, 더 크게, 더 즐겁게 선생님과 배워보면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해 보기로 해요. 그럼 함께 배워 볼까요? 안녕하세요, 어플 친구들. 오늘 선생님과 함께 워십 댄스를 배워보는데요. 오늘의 제목은 하이어예요. 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선생님과 함께 신나고 재밌게 우리 예수님을 찬양해 보도록 해요.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 누가 뭐래도 난 주님 사랑해. 나의 주 하나님 영원히 찬양해.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때문에. 자, 이 부분 처음에는요. 그 누가 뭐래도. 자, 누가 뭐래도 오른손이 나가고요. 왼손은 오른쪽 가슴에. 동시에 그 누가 오른쪽을 바라보면서 뭐래도 정면 난 주님 사랑, 사랑하는 기쁨으로 해, 셋, 넷. 나의 주 하나님 영원히 찬양인데요. 십자가의 모양으로 오른쪽 나의 주 하나님 크게 원을 그려주세요. 영원히 찬양해. 입에서 나갑니다. 오른쪽 두 번, 왼쪽 두 번.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때문에. 이 부분은요, 우리 친구들 제일 잘하는 다이아몬드 스텝이에요. 그런데 그냥 다이아몬드만 하는 게 아니라, 자, 오른손이 오른 방향으로 나가주고요. 왼손은 허리 뒤에 감춰주고요. 자,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이때 주의할 점은요, 바닥을 보지 않고 정면을 보면서 자신있고 힘차게 찬양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 부분을 파워키즈 친구들과 함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누가 뭐래도 난 주님 사랑해. 나의 주 하나님 영원히 찬양해.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남들이 날 더러 뭐라고 말해. 두 번째 부분입니다. 남들이 날 보고 뭐라고 말해도 내 안에 이 기쁨 감출 수 없네. 어쨌든 천국은 비밀이니까. 이 부분은요, 앞동작과 거의 비슷한데요, 중간에 다른 부분이 있어요. 선생님이 동작을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남들이 날 보고 뭐라고 말해도 반대 왼쪽. 그 다음에는요, 바로 이 부분이 틀린 부분이에요. 내 안에 이 기쁨 감출 수 없네. 양손을 갖고요, 가슴에 올리고요, 그리고 다리도 함께 내 안에 이 기쁨 감출 수 없.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자, 우리 기쁨을 감출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요? 너무 기뻐가지고 팔짝팔짝 뛰죠?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보다 더 기쁘게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어쨌든 천국은 비밀이니까. 이 부분에서는요, 우리 첫 번째 부분과 동작이 매우 똑같은데요. 맨 마지막에 비밀이란 그런 가사에서, 자, 우리 친구들 비밀일 때 어떻게 해요? 쉿! 이렇게 하죠? 이것을 네 번 해주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어쨌든 천국은 비밀이니.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까지 우리 파워키즈 친구들과 다시 한번 함께 배워보도록 해요. 남들이 날 더러 뭐라고 말해도 내 안에 이 기쁨 감출 수 없네. 어쨌든 천국은 비밀이니까. 세 번째 부분입니다. 아무라도 나의 주님 전하고 싶어. 높이 더 높이, 크게 더 크게. 주 사랑한다면 크게 한번 소리 질러봐. 이 부분인데요. 아무라도, 자, 사방을 표현했어요. 아무라도 나의 주님 전하고 싶. 왼쪽을 바라보면서 퍼, 둘, 셋. 높이 더 높이. 높이 더 높이.
깊이. 자, 크게 더 크게. 이 부분은요, 다리 동작과 손 동작을 따로 한번 해볼게요. 먼저 다리 동작 봐주세요. 자, 오른쪽 한번, 왼쪽 한번, 오른쪽 제자리. 왼쪽 한번, 오른쪽 한번, 왼쪽 제자리. 자, 손과 함께 해볼 텐데요. 크게, 더 크게. 자, 입에서 나가야 되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 방향부터. 크게, 더 크게. 그 다음 동작은요. 주 사랑한다면 크게 한번 소리 질러봐. 이 부분에서 우리 친구들 가사와 같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주님 앞에서 크게 사랑해요 예수님 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주 사랑한다면 동작 들어갑니다. 자, 주님께 애교 부리는 거예요. 자, 오른 다리와 오른손이 들어가면서 주 사랑. 자, 사랑 안에서 헤엄치는 건데요. 자, 바다 물결을 표현해요. 한다면 크게 한번 소리 질러봐. 자, 오른 다리와 오른손을 함께 두 번씩 드는데요. 크게 한번, 왼쪽도 두 번, 이번에 한 번씩 한번 야이야이야이야. 자, 이 부분을 우리 앞에 파워키즈와 함께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해요. 네 번째 부분입니다. 뛰는 내 가슴 주께 드릴 거야. 이 밤이 다 가도록 주님 앞에 춤을 출 거야. 선생님은 이 곡의 안무를 준비하면서 곡을 참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떠오르는 성경 속 인물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누군지 아세요? 그래요.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주님 앞에 정말 기쁘게 춤을 추었대요. 사도행전 13장 22절 선생님과 함께 이 아래에 예쁜 자막을 보면서 읽어볼게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우리 와플 친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동작 들어가겠습니다. 뛰는 내 가슴 주께 드릴 거야. 자, 양손이 앞으로 나오고요. 그때 발은 오른발, 왼발, 오른발을 찾으면 돼요. 자, 가사와 함께 뛰는 내 가슴 왼쪽 방향으로 주께 드릴 거야. 다이아몬드 스텝으로 주께 드릴 거야. 이 밤이 다가도록 주님 앞에 춤을 출 거야. 이 부분에서는요. 자, 친구들 오른 방향을 바라보고요. 왼손을 정면을 향해서 펴주시고요. 자, 오른손은 앞을 보면서 두 번 돌려줘요. 이때 앞으로 전진하는 느낌으로 주기 때문에 왼 다리는 약간 들어주세요. 이 밤, 이 밤이니까 눈을 가려야 되겠죠? 다, 가, 도, 록 다리와 함께 이렇게 네 번 해주시고요. 주님 앞에 춤을 출 거야. 이 부분에서는요. 자, 오른 다리가 왼쪽 방향으로 찍고요. 다시 뒤로 빠지고요. 정면을 보면서 차고 제자리 왼 다리 나가고요.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자, 왼 다리가 나가고요. 들어가고요. 정면을 보면서 차고 놓고 놓고. 자, 가사와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춤을 출 거야. 하나, 둘, 셋. 우리 친구들 어떻게 재밌게 배워보았나요? 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우리 하나님의 슈퍼맨이 되어서 우리 온 세계에 하나님을 기쁘게 전해보아요. 자, 준비됐나요? 네! 그러면 예수님을 전하러 우리 친구들 함께 따라가 봅시다!
해도 난 주님 사랑해. 나의 주 하나님 영원히 찬양해.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남들이 날 더러 뭐라고 말해도 내 안에 이 기쁨 감출 수 없네. 어쨌든 천국은 비밀이니까 아무라도 나의 주님 전하고 싶어. 높이 더 높이 크게 더 크게 주 사랑한다면 크게 한번 소리질러 봐. 돈, 명예 이것저것 찾지만 그런 것이 참 행복 줄 순 없잖아. 우리 찾는 행복